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농가주택을 소개합니다. 홍성에서 귀농인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 편에 산이 있어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주택은 면적 499제곱미터, 약 151평의 생산관리지역 한필지 대지에 99.26제곱미터, 약 28평의 시멘트 벽돌조 단독주택으로 2005년 10월 사용 승인 되었으며, 방향은 거실 기준 동남향입니다.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 진출입에 어렵지 않은 이 집의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으로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도로를 따라 집으로 다가가 봅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마당으로 들어서니 집 옆으로 두 개의 창구가 있는데요. 집 바로 옆의 창구에는 큰 가마솥이 걸린 아궁이가 있고, 앵글로 선반을 짜 넣어 수납하기 좋게 해 놓았습니다. 측면의 창고는 원래 우서였던 곳인데 현재는 소를 키우지 않고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에 있는 것은 저온 창고입니다. 저온 창고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집 앞을 스쳐 다른 측면으로 가니 주립식 창고가 또 한 동 있네요. 모든 창고가 현재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지만, 기촌에서 작은 텃밭이라도 꾸린다면 모든 공간이 유용할 것입니다. 집옆 장독대와 수도가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봅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8분, 초등학교는 도보 12분 정도 거리이고, 홍동중학교, 풀무농업기술학교, 홍동면사무소 등 면소재지는 자차 8분 내외, 군청, 역, 의료원, 마트 등 홍성 시내 자차 10분 내외이며,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톨게이트는 자차 20분 거리입니다. 가볍게 운동하기 좋은 홍양저수지는 자차 7분 거리인데요. 도보로 26분이면 갈만합니다. 시내 생활권과 멀지 않으면서 너무 외롭지 않은 곳을 찾는 분에게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 편 산에 산소 다수 있고 직선거리 120m 정도에 있는 축사는 규모 크지 않아 큰 영향 없으며, 집 뒷산 넘어 200m에 있는 본산은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미닫이 중문을 지나면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현관 맞은편의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에 치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주방 뒤편은 다용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있어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다용도실 한쪽의 방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네요. 거실과 붙어 있는 방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면과 측면에 창을 내어 공간이 어둡지 않습니다. 안방은 아닌 듯한데 방에 욕실이 있네요. 필요에 따라 욕실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동식 욕조가 있음에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현관 오른쪽의 안방입니다. 역시 전면과 측면에
향을 내서 어둡지 않습니다. 붙박이장이 있네요. 안방 맞은편의 또 다른 방입니다. 자녀가 쓰던 방인데요. 침대와 책상, 장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좁지 않습니다. 안방과 자녀 방 사이에 있는 욕실입니다. 세탁기가 있어도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방, 거실, 주방, 2개의 욕실, 다용도실의 구조이며 생활용수는 상수도,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전기는 일반 전기와 농업용 전기가 모두 들어와 있고 크고 작은 창고가 3개동 있습니다. 시내와 멀지 않아 시내 접근성 좋으며 귀촌하여 이웃과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곳입니다. 홍성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금액 또한 적당하니 아주 매력적이죠. 화면에서 본 것으로 조금 아쉽다면 연락주세요.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